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지구학원, 이제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보는 첫 번째 3월 교육청 모의고사였죠. 원래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기관인 평가원하고 다르게 이제 각각의 교육청들에서 출제를 하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원보다는 조금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육청에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전부 다 출제 능력들이 좋으신 분들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방학 때, 특히나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방학 때 내가 공부했던 개념들을 문제에 얼마만큼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구학원 같은 경우에도 방학 때는 주로 이제 개념 위주로 내용들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중에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 강의라든가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나중에 심화 강의까지 해가지고 쭉 앞으로 문제풀이 연습을 할 거야. 그럼 이런 개념들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뭐 그런 연습들을 처음 해보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뭐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문제들을 좀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고 해설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원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소중한 지구, 생동하는 지구, 위기의 지구, 다가오는 우주, 즉 우리가 천체라고 얘기하는 파트하고 비천체 파트가 있는데, 천체 문제가 일반적으로 한 5문제 정도 출제되는 게 보통인데요. 이번 3월 교육청에서는 한 문제 정도 더 출제가 됐어요. 한 문제 정도. 그리고 그 위기의 지구라고 하는 단원이 많게는 한 4문제,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기의 지구 단원이 조금 출제가 줄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중한 지구보다는 생동하는 지구 쪽에 조금 더 출제가 많이 됐어요. 예전에는 보통 소중한 지구 쪽이 생동하는 지구보다는 출제 문항수가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수능에서 보통 일반적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동하는 지구 2단원, 2단원하고 천체 쪽을 조금 힘줘가지고 출제를 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원별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근데 이제 그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특징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게 느껴졌을 거예요.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채점한 결과를 보니까 물화생지 과목 중에서 물리하고 지구학이 전반적으로 생물이나 화학에 비해서 평균이 한 1점 정도 낮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우리 지구학원 만점이 50점이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 평균이 여러분 50점 만점에 딱 가운데면 25점이잖아. 근데 지금 평균이 한 19.5, 20점 약간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문제 절반도 약간 안 되게 평균이 형성이 되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보통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도 교육청보다는 약간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수능 시험은요. 이거보다는 더 어려워요.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건데,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도 향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이 한 23 내지 24 정도 이제 형성이 돼요.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되면은. 근데 이번 시험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체감상 난이도는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느끼기에는. 근데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쭉 쌓이고 문제풀이 능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난 뒤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은 내가 이걸 왜 틀렸지라는 생각을 할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느꼈던 게 보세요. 우리 지구학원의 시험 특징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답률 50% 이상 되는,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평이하게 느끼는 문제들이 20문제 중에서 보통 1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요, 무려 정답률이 30%대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가 정답률이 30%대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답률이 10%, 20% 되는 정말 고난이도의 아주 정말 어려운 그 킬러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좀 높여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이제 신유형 문제들도 있었지만은 기존에 자주 출제가 되던 형태의 문제들을 약간 살짝 변형시킨 문제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문제풀이 연습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답률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특히나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가 13번 태풍의 이동과 기상요소의 변화인데, 이 자료는 원래 태풍의 눈이 통과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시간에 따른 기압 풍속의 변화를 가지고 태풍의 눈이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원래 전통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 공부가 조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는 연습 문제 풀고 연습을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가 안 됐어요. 되게 평이하게 공정계대 20률하고 세차운동을 그냥 결합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뭐 이것도 정답률. 오히려 그러니까 천체 문제에서 정답률이 가장 높았던 시험이 아니라 이렇게 비천체 파트의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들이 나왔죠. 가장 그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그리고 천체 망원경도 이 문제도 천체 망원경도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이 천체 망원경이나 태풍,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이 이번 시험의 정답률이 되게 가장 낮았던 세 문제 있잖아요. 자, 선생님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가서는 이런 문제 정답률 80% 가까이 나옵니다. 요 그대로 출제가 되면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문제풀이 연습을 내가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성의 밝기하고 식경 드디어 이제 여기 천체에서 그나마 좀 풀만한 문제가 이거라든가 아니면 유성우하고 좌표계를 해석해서 결합하는 문제 여기 20번 문제였는데 요거는 그나마 다른 문제들에서 뭐 정답률이 대동소이하지만 이 정도가 되게 신유형의 아 출제인들이 되게 좀 고민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요 20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일식도 보통 이제 일식 일어날 때 태양과 달에 그 저기를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들 이것도 나름 그래도 좀 신경을 쓰고 새롭게 좀 지문을 문제 자체는 새로운 유형은 아니지만은 지문을 어느 정도 새롭게 출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문제고 그리고 엘니뇨하고 라니냐 문제도 그냥 전형적인 엘니뇨하고 라니냐 식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였거든. 근데 거기에 대한 자료 해석이 아직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해가지고 정답이 이렇게 낮게 출제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가 예전에 사물교육청은 그냥 우리 고3 학생들이 처음 보는 모의고사니까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게 자신감을 팍팍 한번 불어넣어주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이번 사물교육청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예전 사물교육청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난이도를 높여놓은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 평가원은 그러니까 실제 수능 문제는 이 사물교육청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고난이도 문제 한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건 풀지 마 이건 절대 네가 풀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난이도를 문제마다 지문을 조금 약간 한두 문제 그러니까 한두 개 지문을 어렵게 배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낚이게 만든다기보다는 자 시험 문제는 출제자들이 이걸 우리 애를 낚여가지고 틀리게 만들어야지 이거 낚여서 야 이렇게 내면 낚일 거야 그래서 낚여서 틀리면 우와 역시 내 생각대로 낚였어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출제진 없어요. 그럼 이런 지문들도 한번 수능 보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만든 모의고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유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성우를 이용해서 좌표계를 해석하는 문제 상당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선생님 문제 풀어드리겠지만 북쪽 방향의 좌표계를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성 탐사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행성이 지구형인지 목성형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난류하고 한류의 수온하고 연분 비교하는 건 워낙 전형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동일한 위도선을 따라서 수온과 연분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구학 원 내용에선 살짝 벗어난 내용이에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것도 나름 이제 신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문제 풀이하면서 선생님이 한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식 발생할 때 달과 태양의 저기를 비교하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일식이 일어나는 날짜하고 태양과 달의 위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런 문제들에 집중해가지고 한번 해설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구학은 기본 개념에서 시작해서 기본 개념으로 끝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개념 바탕 위에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이제 문제에다가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평가원에서 내는 중요한 개념들을 연습하자고 이제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 그 다음에 천체도 나중에 천체, 이제 기본 개념 강의 진행을 했으니까 천체 심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중에 수능 전에 파이널의 심화 개념 강의 같은 걸 쭉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할 겁니다. 이 사물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 뭐 점수에 되게 많이 여러분들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뭐 점수에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 학생들이니까. 근데 사물교육청은 점수 자체에 신경 쓰기보다는 현재 나의 부족한 점이 어떤 건지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부 잘하는 거 아주 쉬워요. 수능 때까지 내가 뭘 모르고 뭐가 부족한지를 계속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앞으로 안 틀리는지 그걸 옆에서 도와드리는 역할이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 같은 걸 잘 이용을 하세요. 이 부분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 개념은 아는데 문제 적용이 어떻게 안 돼서 틀렸는지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 좀 계속 메꿔 나가면은 수능 때 우리가 결국 목표로 하는 건 수능 만점이잖아. 그럼 수능 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원하는 만점 점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